돌싱글즈4가 새롭게 공개된 가운데 여성 출연자 중 희진의 초등학교 동창의 인증글이 올라왔습니다. 희진의 졸업사진과 함께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어서 졸업앨범을 찾아보았다. 같은 반이었지만 친하지는 않았다. 나이는 86년생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86년생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네티즌들은 엄청난 동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돌싱글즈4는 능력자들이 다수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스턴에서 MBA 과정을 밟았다는 통,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틱톡에 근무한다는 출연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13년간 8번의 연애를 했다는 지미도 능력자인 것 같다는 예측이 돌고 있는데요. 단연 존재감을 드러낸 출연자는 이혼 6년차의 제롬이었습니다. 그는 룰라 이상민이 만든 예전 가수 엑스라지의 멤버였으며 1977년생 독일 출신 워싱턴 주립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의 직업으로는 드라마 당역 또는 은행에서 근무하거나 홀매니저, 카페 운영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안무가 배윤정과 2014년 결혼했으나 2년 만에 이혼한 이력도 밝혀졌습니다. 배윤정은 아이돌들의 안무가로 프로듀스 101에서 심사위원을 맡으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롬과 배윤정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 해외 공연에서 처음 만나 장기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제롬이 삼겹살집에서 배윤정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한 둘의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이며 합의 이혼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배윤정은 현재 재혼을 했고 현 남편은 11살 연하이며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사유를 밝히는 자리에서 제롬은 전화이프에게 미리 허락받아야 했다. 나는 미리 얘기했다고 말해 출연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출연자 소라는 남편과의 소송 비용으로 2억을 썼다는 이야기를 밝히며 제롬이 밝힐 이혼 사유와 함께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